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함께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찬양 드릴 때 하나님 그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 드릴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 힘 주셔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더운 중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이신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거룩하게 말씀 전하도록 보호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함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살려 주세요. 마음껏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손으로 통일시켜 주세요. 내 마음에 선교의 꿈을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게 해 주세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신나게 일어나서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능력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교회 오는 길에 저 하늘에 몽게몽게 구름이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정민아, 정민아, 오늘 하늘 봐. 너무 멋지지 않아? 파란색 하늘 봐. 이렇게 솜털같이 있는데 너 이렇게 좋은 날 교회에 갈 거야? 하고 나한테 구름이 이야기했어요. 어? 전도사님은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흔들. 어쩌지? 내가 예배 끝나고 밖에 나왔을 때 저 구름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름을 보려고 밖에서 놀아야 할까요? 아니면 예배드리러 와야 할까요? 짠! 이렇게 전도사님은 구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 유혹할 수 있어요. 짠! 이렇게 맛있는 사탕이 있어. 우리 이 사탕 먹고 같이 놀자. 예배는 무슨 예배야? 예배는 다음에 드리면 되잖아. 나는 쫄깃하고 달콤한 젤리야. 나를 먹어.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되잖아. 이 젤리가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젤리 먹으면서 놀자.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는 거야. 그래, 우리 오늘만 예배 쉬자.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은 구름이 전도사님한테 말할 때 생각했어요. 너 구름, 너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지 않겠니?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구름을 나에게 선물 주신 하나님을 배신할 순 없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갈 거야. 이렇게 결심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러 갈 때 방해하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도 사단이 와서 유혹했대요. 뭐라고 유혹했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말씀 속으로 렛츠 고!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왔다고? 내가 사람들을 꺼내게 왔어. 하나님과 멀리의 어둠 속에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을 구하러 왔다니. 안 되지, 안 되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어? 무슨 했지? 무슨 나쁜 일일까? 무슨 나쁜 옳거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사람을 봤을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야. 그래, 40일 동안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그것을 이용하는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예수님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야. 그래, 그 공략으로 깨자. 이렇게 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니 참 오늘 기분이 좋구나. 내가 왔다.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김치찌개 먹을까? 잠깐! 하나님의 아들, 잠깐 거기서 쉬어. 배고파서 기분이 없는데 대충 누구여 누구? 그러니까요. 왜 집에 가서 꼭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돌들도 많은데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이놈 사단! 예수님이란 나란 말씀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친구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니, 이렇게 배고픈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대적하려니 안 되겠어. 분하다. 빼뺨! 두 번째 공략! 왜 이렇게 높은 곳으로 내려갔느냐? 무엇을 걱정하오? 한번 뛰어내려 보시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겠지. 너 저번 달 예수님이랑 나랑 정말 안 했지? 자,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니라. 말씀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언제만 예수님이랑 나랑을 한 거야? 이 방법으로도 안 되겠어. 다른 방법으로 도전해야겠어. 가자! 사단, 넌 정말 높은 곳을 좋아하는구나. 왜 나를 이렇게 내려온 것이냐? 저기를 보시오. 저 모든 세상의 영광 잠깐이라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경배를 한다면 이 모든 세상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대. 정말 예수님이랑 나랑 아는 티가 나는구만. 가서 좀 신명기 말씀 좀 보고 와. 말씀이가! 주 너의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라!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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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속임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지 않다니 내가 절대 도망갔자. 어찌 이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단 말인가. 우리 예쁜 친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가서 더 배워보라 이 사람. 자 우리 친구들 7월달 말씀 다 외웠지요? 그럼 꼭 밴드 올리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 예수님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40일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루 동안 굶어본 적 있어요? 하루만 굶어도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어떻게 40일이나 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배고픈 그때 누가 나타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이 나타났어요. 그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예배 미션! 오, 평화의 왕이신데 예수님도 무기가 있었어요. 그 무기가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짜잔! 바로 검이었죠. 칭칭칭! 말씀의 검을 받아라! 칭! 바로 이 검이 모모의 검이었어요. 두 글자예요. 하나님의 모모의 검이죠. 우리 친구들 눈치챘나요? 어려운가요? 우리 아까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말씀의 검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마음속에 말씀의 검이 하나씩 있어요. 엄마, 아빠랑 예수님이랑 나랑 보면서 말씀의 검이 마음속에 심겨지고 있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어떤 유혹이 와도 사단이 나를 유혹하려고 해도 말씀의 검으로 승리할 거예요. 이길 거예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우리 손 들어볼까요? 오늘 씩씩하게 멋지게 짠짠 짠짠 우리 높이 손 높이 정사님처럼 높이 들고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모으고 전도사님 따라 기도할게요.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제가 하려고 나왔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만물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네, 여러분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이 뚱뚱이 사자 따라해 볼까요?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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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전도사님 노래 잘 못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더 잘하죠.
예수님의 꿈아이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 있으면 그 찬양이 뭔지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짜 안녕. 안녕.